여기 진짜 사람도 없고 이쁘지? 좋다. 예전에 여기 영화 촬영하러 왔었거든.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꼭 같이 와야겠다 했는데 그게 오늘이네? 여기 정말 예쁘다. 나 아웃도어 광고 오래하게 잘했지. 텐트도 잘 치고 불도 잘 피우고 그러네. 어때? 이 남친 좀 든든하지? 아, 여기 별은 좀 보이려나? 별 하나 안 보이는 밤이다. 오! 저기! 별! 별! 별 있다! 별! 어디? 와, 완전 큰데? 어디? 어디? 어, 여기 내 별. 오한별. 저기 있다! 별 저기 있다, 저기 있다! 야, 너 가르치면 너 큰 별이라고 하면 죽는다. 미안. 어? 너 진짜 웃었다. 이번엔 진짜 웃었네. 무슨 일 있었지? 사실 나 오늘 권명이 그 여자 만났어. 너?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. 네가 언제까지 공태성한테 특별할 것 같냐고. 착각 말라고, 금방 식을 거라고.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당신은 진짜 소중함이 뭔지 모른다고 엄청 멋진 척하면서 나왔거든. 근데 나도 좀 두려웠었나 봐. 넌 항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고 빛나고, 난 그런 널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정말 그 여자 말대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.